지난달 일본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 미사에 이어 이번에는 전북대학교 교수들이 시국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교수들은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친일 굴욕 외교를 반대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단과 아집을 벌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풍남문 광장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첫 시국 미사를 열고 강제동원 배상안 등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전북대학교 교수 56명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금을 일본의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소위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오히려 강제징용이 없었다는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매국적 행위이다. 이들은 또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국민을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에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도 못하면서 국내의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국민을 윽박지르고 있다. 윤석열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교수들은 제3자 변제안의 즉각 철회와 그간 과오에 대한 사죄,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